내가 뭐 사람 잡은 귀신이야? 나에 대해서 알아? 모르지? 제가 이틀 전에 유튜브 봤어? 봤습니다. 왜 보고 왔어? 여기 주소 있길래 혹시 누구냐 싶어서? 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네네. 그래, 그냥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모레가 새해네, 그치? 네네. 에이, 나이만 처먹어 가요. 네 중국에서 왔냐? 네, 맞습니다. 한국말은 전혀 안 써. 그치? 아니. 중국말은 전혀 안 써. 지금? 네. 근데, 뭐, 중국 사람으로 얼굴 써준 것도 아니야. 마스크 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 동자가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네. 내가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예, 어? 맞습니다. 근데, 누가 어디, 언제 나올까? 누가 언제 나올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네. 크게 대답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런 짓 하는 게 제일 싫어. 네네. 내가. 알겠습니다. 왜냐면, 보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 역시, 점을 봤을 때, 쿨하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 네네. 그치? 네네. 근데, 왜 미친놈의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본인 또, 어? 본인 나름대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당신 삶을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될까? 어? 네.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건? 제가, 저도 이제 사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게,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 옛날에는 그냥, 그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성향이 남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건 이해를 해. 나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네. 못한 건 아닌데. 네. 당신 여자야. 그치? 네네. 근데 남자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라 그렇잖아, 씨바야. 또 욕나고 하지 말고. 네네. 응? 내가 이래서 자꾸 사람들 욕을 먹는데 내가 여자를 사랑했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네. 지금? 네. 아까 누가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냐? 내가 말을 했지. 네네. 누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냐 했지. 네. 감옥에 간 내 애인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언제 나올까? 맞는 것만 대답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네, 맞습니다. 응? 감옥에 간 내 애인 언제 올까? 근데 한심한 게 뭔 줄 알아? 네. 뭔 줄 아냐고. 잘 모르. 그냥 남자 여자를 사랑하면 그 어프스탄 사람을 사랑하든지. 연상도 한참 연상이냐? 네. 몇 살 연상이냐? 15. 15? 네. 그래. 15 연상까지.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어. 네. 근데 있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당신 뭐 받아본 적 있어? 저한테는 잘해줍니다. 뭘로 잘해주는데? 뭐 살아가는 데서 예, 많이 도움도 주고 예,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래? 예. 내가 봤을 때는 네. 나한테 점을 봤으니까 오늘 스테이지는 내 스테이지잖아? 네네. 그치? 네. 나는 이 사람이 네. 왜, 이 사람은 여자야. 네. 여잔데, 그닥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야. 당신처럼. 당신은 홀라당 발라당 미쳐 있는 거고, 이 네. 사람은 그냥 내 동생 같은 느낌? 또 내 네. 옆에 애로워서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야. 왜 이 말을 내가 굳이 해주냐? 네. 이 말을 하냐면, 그냥 애인이면 애인으로 됐으면 내가 이런 나이가 많더라도 큰 소리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알아듣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한 자락 깔고 있다는 것을 왜 몰라요? 그리고 성격 보통 성격 아니에요. 이 여자. 당신한테는 차분차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은 여럿 울고 지금 있어요.
사람을 열어 올리고 있다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응? 예. 야,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 지 본 남편 살리자고 사람은 열어 올리고 있다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 지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하니, 어? 돈 주고 네. 돈을 먹는다 하니 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도 아니냐? 맞다면 투잡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 투잡을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 돈 꿔가지고, 어? 돈 쳐놓고 이 사람한테 돈 꿔서 돈 쳐놓고 이 사람한테 돈 꿔놓고 그 사람한테 쳐놓고 네. 이 사람한테 돈 꿔놓고 쳐놓고 네.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올리냐고. 이래서 이 여자 경찰 쪽에 그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수갑차고 있는 거잖아. 이 말 말하는 거라고. 아, 예, 예, 이해됐습니다. 예. 이해됐다고? 그럼 모르고 왔어? 이걸 모르고 왔냐고. 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가족분들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냐 말을 하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 예. 근데 만약에 네네. 옆에 지인들을 이 사람 지인들 만나본 적 있어요? 네네. 이 사람 지인들 만나봤을 때 네. 하나같이 다 좋은 평가는 안 했을 걸?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나쁘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 선에서도 이제 예 그렇게 보였었고요. 그렇게 보였어? 예. 그러면 이 사람 5년 사겠어요? 6년 사겠어요? 예, 그쯤 됩니다. 그쯤 돼? 네네. 그러면 당신 2년만 더 사게 해볼래? 이제 당신도 다 홀라당 발라당 이제 나가게?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어? 왜 이 사람을 감싸는데? 니는 안 듣겠으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 그치? 저는 믿고 싶었어요. 니가 믿고 싶다고 네. 그 나머지 핀 눈물 흘린 사람이 오직했으면 쳐놓았을까? 당신 자기 돈 포기하고. 네, 맞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착하냐? 나는 있잖아. 나는 어떤 주의냐면 네. 없으면 먹지 말자. 없으면 쓰지 말자. 네네. 하루살이 인생 살지 말자. 어? 네.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그게 내 철학이야. 내 철칙이고. 근데 네. 갚지도 못할 주제들이 돈 꾸어 써서 뭐 파산 그런 거 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 언제 나올까? 야, 나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 죄송합니다. 너는 그 사람이 좋아서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연애 끈 달리듯이 끈에 연 달리듯이 네. 지금 여럿이 지금 당했어. 그럼 그 사람들 눈물 소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여자 가서 전복을 할지? 나 언제 나올 수 있을란지? 어? 말해. 시켰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관여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그냥 하지마 손을 놔야 되는지 하지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낼 필요가 없어. 내가 열내는 것은 어? 네. 내가 왜 열내냐면 내가 열내는 이유를 알려줄게. 네. 본인한테 네. 니한테라고 말해도 되지? 네. 니한테 네.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본 적 있니? 아니면 니 아버지한테도 잘해본 적 있니? 대답 안 해? 없습니다. 니네 엄마 아버지 막노동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어 살잖아. 아니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데 너는 구질할 것보다 나빠졌냐? 내 말 틀려?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올 때 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무당이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무당이고 나이가 차이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무당이다. 내가 진짜 화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감옥에서 가서 어떻게 저쪽 한 게 화난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어. 그러나 그 양아치 땀에 너 인생 지금 조지고 있고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엄마 아빠 아버지 손에 여기가 있잖아. 너네 엄마 손에나 여기가 어? 뭐라 그러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불 터졌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버지 손도 불 터졌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런 자식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을 그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 생각해. 이 미친 거사. 틀렸으면 따지고. 하시는 말씨 맞습니다. 나 틀린 말은 안 해. 네. 어? 니네 엄마 아버지가 어? 고생 안 하시고 행복하게 중국에서 한국 나와서 살아보시겠다고 열심히 고생해서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 이 지랄 떨고 있어 지금. 어? 동생 여자를 사랑해서 혼내키는 게 아니라고. 네네. 어? 이양 그만 정식대로 사랑하려면 좀 머리에 박힌 여자를 사랑하든지. 이 여자 사기꾼 아니라고? 야, 지 남편 살리려고, 어? 지 자식도 생각해서 그 투자한 거야, 미친년아. 어? 내가 그랬지. 끄집어 낼 뭐고, 네 목이야. 네가 더 2년 더 기다렸다가 네 돈 싹, 골라당 발라당 싹 한번, 응? 당해봐야지, 네가 정신 차릴래? 흥분되니까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자. 내 말 틀렸냐? 맞습니다. 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제가 더 이상은 관여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물고 늘어질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네. 맞는 것만 돼, 크게. 네, 맞습니다. 그치? 네네. 그럼 나 빼다오. 그러면 누구 돈으로 뺄 건데? 변호사 사면 네 돈 들어가야 돼. 어? 이렇게 말할게. 계획된 사기. 그래서 내가 역성 들이지 말라고 한 거야. 어? 네네. 남들 눈에 핏눈물 흘리면 지도 똑같이 핏눈물 흘려야지. 그러면 남들 눈에 핏눈물 흘려놓고 네가 그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야,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지가 당했던 만큼 지가 지 남편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 짜고 치는 고수도. 알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니네 엄마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아니? 모릅니다. 니네 엄마한테 용돈 얼마나 줘봤니? 자주는 아니지만은 네, 명절 때 생신 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네 애인한테는 네가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잘해주게 보여. 너가 어? 걔한테는 다 해주면서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는 왜 그렇게 하는데? 틀렸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나한테 물어본 게 내가 분명히 그랬지? 네네. 카메라 켤 때 좀 제대로 보겠다고 했지? 네. 그치? 네. 가만히 있다가? 예. 어? 몰라서 가만히 앉았었던 거 아니야. 네. 어? 내가 동성 연애자까지 숨겨주려고 이야기를 했어. 하려고 마음 먹었어. 네. 너 들어왔을 때? 네. 내가 밖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지만 네. 어? 너 남자 당장 뛰어. 돈 하나도 안 돼. 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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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눈 깜빡했지? 네. 듣는 네가
뭐 있어서. 네. 근데 이 말을 안 끊고 싶었어요. 그 여기서도. 네. 근데 이 말을 안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어. 미안해. 아니, 아닙니다. 어? 네. 내가 그 이 말을 끊으질 않으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갈피 잡은 점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숨겨주지는 못해. 네. 숨겨주려고 처음에는 마음 먹었었어. 네. 근데 이 사기에 미쳐서 내 엄마 아버지 어? 거들다 보지도 않으면 아는 네가 더 미워서 공격한 거야. 네. 틀렸어? 맞습니다. 그치? 명심하겠습니다. 너네 엄마 아버지의 맨 주먹으로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응? 어? 그게 언제 나와? 그 말해주길 바래? 한마디는 듣고 가고 싶어? 그냥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어, 이럴 때 잊어. 이럴 때 잊어. 막상 나와버리면 못 잊으니까. 이럴 때 잊어. 면회 가지 말고 이럴 때 잊으라고. 네, 안 그래도 내일이나 모레 뭐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면 안 될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해서. 예.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가 자청해서 한 거야. 그치? 지가 정말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남을 돕다가 뭐 그런 일이 생겼어. 네. 남을 돕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사기 그렇게 몰래 들어갔다. 네. 야, 나 돈 없어. 나도 돈 없거든. 네. 나라도 가서 돈 주, 변호사 주고 꼬서라도. 물론 나를 누가 돈 꼬줄지 안 꼬줄지 모르겠다. 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용있게 살아본 적 없고 누구한테 돈 꼰 적이 없어서 꼬줄지 안 꼬줄지 모르겠다. 그 나라도 있잖았지. 어떻게 살아도 나라도 빼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네. 한 사람 저기 하려다가 여러 사람을 이 사람 죽였다고. 그치? 네네. 근데 무당 이 사람 역성을 들까? 점을 보는 무당이라면? 안 들죠. 안 들지? 네네. 그런데다가 응? 네 엄마한테 네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거 집어 던졌을까? 안 그랬죠. 나 있잖아. 이걸 보면서 참 있잖아. 내가 뭘 집어 던질 때 내가 나도 노트북을 한 번씩 내 걸 확인할 때 뭐 있거든? 내가 저런 무식한 짓을 왜 할까? 그만하자 하자. 근데 이 앞에 앉으면 있잖아. 네.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성격 변태인가 봐. 어? 야, 엄마 아버지한테 명절 때 생신 때 야 그건 누구나 해. 어? 그 돈 있잖아. 네. 엄마 아버지한테 한 달에 20만원 30만원만 드려봐라. 그걸 미친 짓 하지 말고 너네 엄마 입 찢어줄 것이고 너네 아버지 입 찢어줄 것이다. 어?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 눈물은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나한테 혼나서 어? 우는 눈물이 아니라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우는 눈물로 내가 간직할게. 그래도 되겠어? 부모님 얘기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한 눈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어? 고생고생한 너네 엄마 아버지. 어? 너네 아버지 일자리 못 잡아서 막노동하신 너네 아버지, 너네 엄마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런 애가 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됐어? 네가 네. 잘못 생각했어.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응? 은근 내가 절로 싫어하는 사람 은근 겉에서는 착한 척, 아니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 호박씨 간다 그래야 되지. 네. 그런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딱 그 타입이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네 점을 좀 틀리게 봤으면 말하고. 내가 본인 점을 틀리게 봤으면 말하라고.
틀리게 보지는 않았을걸? 네네 맞습니다. 하시는 그, 말씀 네. 그 한 가지는 더 가르쳐 줄게. 네. 올부터 운 들어와. 네. 정말 인생 역같이 살았어. 솔직히 좋게 산 인생 아니야. 네. 응? 여기서 20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까발지는 못하지만 본인들 헤매는 인생 살았어. 내 엄마 아버지 엄마가 인생 살았다고 좋은 인생 못 살았다고. 네.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안 해주려고 안 해줬던 건 아니다고. 본인들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라고. 어? 성향을 그렇다 치지 마. 그러니 네. 그 인생을 갖다가 바꾸어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바깥 사람한테 정 주지 말고 내 부모한테 정 주라고. 부모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니?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 네. 지금이라도 반성하세요. 네. 물어볼 거 없어요? 내년 5월달, 6월달 우리 같은 기운이 너무 세 본인이. 네. 그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기운 어디서 많이 점을 보러 가면 이런 말 할 거야. 신 받으세요. 어디서 점을 보러 가면. 네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야. 네. 그쵸? 네네. 근다고 해서 본인이 많이 받아서 네. 정말 우리같이 연금하다고 해서 다 무당 아니더라고. 네네. 무당은 기도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네. 또 그 시험, 시험에서 이겨내야 되고 네네. 그 앞에 나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많아. 예. 어? 근데 그게 다 혼합이 돼,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뭉쳐져야 돼. 네. 근데 아 무당 되면 돈 벌어? 그 생각으로 무당길 왔다. 어. 3개월도 못했어, 6개월도 못해서, 네. 1년도 못해서 때려치워. 씹으라 그러놓고 무슨 선생님들 욕하고 실험하들 욕해 씨발 것들이. 어? 그러니까 이 말 이해해 주냐? 네. 그 소리 들어도 네. 당신은 못해. 네네. 어? 알아듣겠어? 네네. 그리고 잠 좀 자 제발. 저녁에.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잠 좀 자라고. 무슨 잡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네가 잡생각한다고 잠이 오니? 아니, 일이 이루어지니? 안 이루어지지? 네. 그냥 자. 어? 혼자 별 생각 다 하지 말고. 응? 그리고 네. 집에다가 누가 향초를 키니? 향을 키니? 초를 키니? 저희 집안에서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있어. 중국에서.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네네. 어? 네. 그럼 엄마가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강하게 들은다 말을 하는 거야. 네. 거기서 지지 말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어차피 무당 안 될 거잖아. 네. 그리고 이 나이 무당 돼서 뭐 할 건데? 네. 그치? 네. 왜? 어린 나이에 무당돼서 어린 나이에서 불려 먹고 어린 나이에서 해야지 나이 먹고 어? 와서 뭐 할 거냐고. 네. 그치? 네네. 내 일이라 열심히 해. 어? 그리고 네. 실패보는 인생이 너무 많았어. 떠돌이 네. 인생이야. 네. 17살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네. 17살 때부터 16살 때부터 떠돌이 인생이야. 어? 네네네. 애로운 인생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항상 배 타고 예를 들어서 배를 타면 네. 노조는 뱃사공은 나야. 아 네네. 네. 응?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중심 없이 여기까지 흘러 여기까지 온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획하지 말고 너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잔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머릿속에서 잠 안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궁리하면 뭐 할 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잖아. 네. 그러니까 네 인생 억울한 것도 나도 알아. 예. 억울해서 이만큼이라도 지금 그나마 이게 행복한 건지도 나도 알겠다고.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뜻이지. 네네. 야 어디 사기꾼 저기 해놓고 그 사람 언제 나올 거야 물어보면 어떤 무당이 기분 좋아서 어 그냥 언제 나와 어 걱정하지 마 그런 무당은 어디 있겠냐. 야 남은 눈에 피눈물 흘리면 나 몰랐어. 나 지 눈도 피눈물 흘려야지. 네 맞습니다. 안 그래? 네네. 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해. 씨. 개 같은 거 사. 아 너 어제 나 노트북 네. 보고 왔다 그랬지? 네. 졸라게 깨질 각오하고 왔겠구나. 예. 예. 많이 화끈하시더라고요. 이제. 아. 어. 예. 그 당해보니까 바람 맞았지? 아니요 뭐 그
네, 저를 한방 때리신 것 같고 제가 한방 맞은 것 같고 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 네. 정신 든 대로 어? 살아. 알았어? 네. 영양과!